엉덩이 공부법, 이게 죽어라 하는 공부법. 먼저 교과서를 중심으로 기본적인 나의 이해체계를 만들고 문제집을 통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인 그림들을 완성시켜 나가는. 뭐 네.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하긴 해요, 그거. 내가 판단하는 거지. 이게 수동적으로 학습하지 말고 자꾸 생각을 해라. 자, 여러분, 공부 좋아하십니까? 공부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공부의 효과가 얼마나 큰지 인생을 통해서 정말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 제 친구들을 보면 아빠가 번 돈의 50%가 다 여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돈을 이렇게 많이 들이면 정말 아이도 꿈을 갖고 성공하고 뭔가 이렇게 자기 길을 찾아나가고 이러면 좋겠는데, 오히려 공부가 아이들을 괴롭히는 게 되고 집안에 문제가 된다면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문제들을 함께 얘기를 나눠보시면서 여러분, 자녀와 함께 온 집안이 성장하는 공부법에 대해서 정말 제가 너무 궁금해서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 좀 한번 해주세요. 예, 김미경 TV 애독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공부에 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좀 재미있게 네. 유익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초반부터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교수님? 예, 기대하고 끝까지 봐주십시오. 교수님께 꼭 처음으로 여쭤보고 싶은 얘기가, 예. 사실은 교수님이 보시기에 한 사람의 인생에 공부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고 공부란 의미가 뭘까요? 결국은 공부는 나를 찾는 것 같아요. 근데 아, 우리가 학교 공부하면 시험 보고 뭐 나를 대학 찾는다. 가고 저기 뭐야 좋은 직장 갖고 이거는 사실 나 외부에 네. 있는 거고, 대학을 가는 것도 그렇고 직장을 가는 것도 내가 좋아하는 의미 있어 하는 것을 찾아간다면 좋은 경험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외부적인 의미를 두고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좋은 대학 가려고 하고 좋은 직장을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 공부가 힘든 거죠. 나를 도와주는 맞아요. 게 아니라 나를 자꾸 압박하는 거죠. 맞아요. 근데 공부를 통해서 내가 뭘 잘할 수 있고 뭐의 의미를 갖고 있고, 아, 그것을 해보니까 나는 이거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좀 나에게 격려하는 메시지도 받고, 하다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 좋아, 고마워. 이거 아니다. 나 빠이빠이 할래? 이런 일련의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으로서 공부가 돼야 되는데, 이게 그런 과정이 아니라 자꾸 뭐 평가받고, 그 평가에 의해서 맞아요. A니, B니, C니, 이것이 인생까지 연결되니까 공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맞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사실은 사교육비를 어마어마하게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거 보니까 국내 사교육 시장 규모가 23조 4천억. 이거 다 누가 버는 거야, 도대체? 이거 다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후주머니에서 나오는 건데. 근데 교수님이 보시기에 예. 이 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서 공부 하는데, 그거에 대한 공부 효과를 개인으로,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 학생, 일반적인 사람들, 이걸 충분히 받으면서 돈 쓰는 만큼 이걸 제대로 인생에 도움을 받고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결국 그 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네. 그것을 보완하게 사교육받는 이유는 소위 말해서 정해진 대학 또는 정해진 직장의 일종의 순서를 매기는데 앞에 가기 위해서 받는 거거든요, 지금. 사교육 지출을 그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근데 모두가 다 1등이 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전체 100명인데 10명, 10명에게만 기회를 준다라고 한다면 그 10명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사실은 그 소위 말해서 사교육비라고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투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은. 자, 그러면 여기서 사람들이 오해할 것 같은데,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여기서 공부법은 그렇게 뭐 학교 교육이나 사교육을 통해서 스카이를 가는 그런 어떤 외워서 그 점수를 잘 받고 하는 그 공부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만 가지의 다양한 분야에서 자기 인생을 완성시키는 데 필요한 공부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네. 책을 통해서 이 공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하는 그러한 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아, 네, 좋아요. 사실은 공부도 이왕 하는 거 잘하면 좋잖아요. 네. 근데 잘한다라는 건 결과예요. 오케이. 그 과정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 과정에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면, 아, 과정이. 스트레스만 엄청 받는다면,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네. 그 결과를 의미 있게 받아들이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이 의미 있고 재미있으면 결과는 어떻겠어요?
당연히 좋죠. 좋죠. 근데 우리 자꾸 결과만 봐요. 그래서 저는 결과를 자꾸 보지 말고 네네네. 과정에 공부하는 과정에 의미와 나름 지치지 않는 마음의 힘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걸 좀 이 책에서 전달을 좀 해드리고 싶었고 그런 네. 마음의 힘을 좀 키우면 결국 재능이 어느 분야에 있던 간에 그 재능을 꼭 변호사 의사 이쪽 그렇죠. 아니더라도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하는 과정에 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집중하고 조금 더 제한된 시간 내에 자기가 그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 네.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좀 방법들이 뭐냐 이런 것들을 좀 전달해 주고 싶었던 네. 거죠. 우리 학생들한테도 그 얘기하고 저희 아이들한테도 그러는데 인생은 20에 결정되는 게 아니다. 맞아요. 적어도 아유. 40쯤 한 20년 뒤에 내가 교수님,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쩜 이렇게 저랑 똑같은 생각을 아니 이건가요? 네. 아우 이게 다 20대에 결정된다고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아, 그건 진짜 착각이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사람들이 각박해지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주고 아까 말씀하실 때 마음에 상처 주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너무 조급하기 때문에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저 개인적으로 합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공부는 머리 타고 그러니까 성적이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예. 이 공부가 이제 여기서 이 성적만 놓고 보면 좋은 성적을 받고 공부를 하는 거는 타고나는 겁니까 머리가? 아니면 이거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잘 키우는 데 있어서 네. 엄마가 중요합니까? 아빠가 중요합니까? 이 질문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별로 중요하죠. 별로 의미 없는 질문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요? 우리가 공부나 다른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타고난 거 탓하고 있으면 뭐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뭐 타고난 게 중요하냐? 경험이 중요하냐 이런 관점보다는 사실은 어떤 경험을 내가 축적시키면 더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그 생각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우리 두뇌는 사실 네. 태어날 때 모든 게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네. 두뇌의 발달은 다르게 결정이 돼요. 잘 아시잖아요. 신경 네. 가소성이라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경험을 내가 누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두뇌의 구조와 활동의 특성들은 다르게 만들어진다. 그게 이제 신경 가소성이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문해 관련해서 많이 이야기할 때 만난 문해 알파 세대들 네. 관련해 가지고 어렸을 때 디지털 기기 가지고 영상 보고 게임 막 몰입한 친구들이 네. 책 많이 읽은 친구들하고 이 전전두엽 발달 특성들을 보면 다른 특징을 보인다는 얘기를 그런데요.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팝콘 브레인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게임이나 영상과 같이 자극적인 것에 대해서 단발적으로 반응을 나타내는 그런 네. 특징을 보이는 반면에 네. 뭐 책을 읽고 공부도 뭐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뭐 오랫동안 이렇게 물이 끓는 것처럼. 그렇죠. 집중해서 생각했는데 이런 거는 하기를 너무 어려워하는 거야. 이 전전두엽이 그런 활동에서는 전혀 기능하지 않아요. 심각한 어떻게 보면 경험의 차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결국은 계속해서 공부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네, 네, 네. 생각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즐기진 않더라도 즐기면 더 좋고요. 사실은 네, 네.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경험들이 되게 필요한 거고 그런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경험들을 축적시키는 데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또 사실 학교 다닐 때도 되게 중요한 게 책 읽는 거예요. 네. 책을 읽는 거는 그 의미들을 계속해서 내가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네. 그런 그 경험들을 많이 축적시키게 되면 공부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재미있어져요. 이 디지털 시대에도 책 읽기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아, 그럼요. 책을 읽는 친구들은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교육 시키지 말고 아까 사교육비 23조 이상의 사교육비를 지출한다 그랬는데 이게 더워서 나온 게 이게 예, 아이들이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적어도 중학교 때까지도 또 고등학교도 또 마찬가지예요. 네. 책 읽는 것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디 특강 가면 한 달에 책 한 권씩 읽는 거 내가 관심 있는 영역에 대해서 아무리 암기할 게 많고 많아도 거리가 많아, 학교 많아도, 많아도. 많아도 무조건 해라. 그런데 이게 엄마들이 못 읽는 게 안 돼요? 그 엄마가 안 읽어서 아, 죄송합니다. 책을 안 보셔서 그래요. 아, 그 아니 어떤 애가 얼마나 좋은데? 그 뭐죠? 소설을 봤대요. 소설도 좋죠. 되게 야단을 맞았다는 거예요, 엄마한테.
그러니까 엄마 생각에는 이, 야, 그 시간에 야, 공부해라. 지금 그 시간 있으면 너 지금 중간고사 기말고사 공부를 해야지. 너 지금 소설을 읽어? 한가해? 네가 그렇게 한가해? 이렇다는 제가 거예요. 그 마라톤으로 이제 공부의 과정을 비유를 하잖아요. 네. 마라톤 할 때 계속 100m 달리기처럼 뛸 수 있을까요? 아, 그러면 사람 고갈되죠. 물 안 마시고 아, 말도 안 되지. 뭐 초콜릿바, 에너지바 안 먹고 뛸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지. 이 책 읽고 운동하고 이런 게 물이나 초콜릿바예요, 사실은. 아니 우리 청소년들도 사람인데 어? 맨날 공부만 하고 엄마들이 청소년들에게 말이 되겠습니까? 사람을 안 보는 것 같아. 네. 공부하는 기계로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이 초조함, 조급함이라고 하는 게 정말 여유 있게 가도 자기가 집중하면은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시간 관리하고 결과도 좋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자 하는 준비, 상황들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초콜릿 바나 물 마시는 것처럼 잠깐 책을, 쉬잖아요 우리가. 그치, 책을 통해서 내가 왜 공부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공급받을 수도 있고. 그럼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요. 교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좀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아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알았어. 근데 왜 이런 거 아세요? 오랫동안 공부를 안 해본 애들은 공부하는 법을 모른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어린 학생들도 잘 몰라요.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고 성장하는 법이 될까요?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네네. 공부는 결국은 내용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첫 그렇죠, 번째가 그렇죠. 이해하는 이때 이제 건가? 외우는 게 아니고요? 아니죠. 이해가 돼야지 기억이 돼요. 맞아. 이해가 되지 않는 거는 아무리 반복을 해도 제가 이제 그쪽 연구를 하니까 아. 이해하지 못한 건 아무리 반복을 해도 기억에 남지가 맞아, 않습니다. 맞아, 맞아, 맞아. 시간이 지나면 금방 없어져요. 이해만 되면 한 번에 외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진짜. 이때 이해를 한다는 게 뭔지를 좀 아시면 도움이 되고 또 아이가 공부 시작할 때 좀 뭔가를 아는데 그 성취가 네, 이런 네, 것도 네. 알 수 있는데 이해는, 이해는 우리가 어떤 내용의 주요 개념들이 무엇이고 그걸 중요 개념들이 뭐다라고 하는 거를 개별적으로 아는 것도 이해이지만 네. 더 중요한 게 전체 스토리, 전체 스토리를 딱 파악하는 게 이해하는 거예요. 오케이. 영화라고 생각해 보세요. 영화를 이해했다. 영화도 경험의 철이기 때문에 같은 겁니다. 책을 이해하는 거나 영화를 이해하는 거나 전부 다 학습의 관점에 본다면 경험을 나의 것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동일한 거거든요. 그쵸. 근데 영화를 이해했다가 등장인물 하나, 사건 하나 그걸 안다고 해서 우리가 이해했다고 얘기 안 하죠. 전체 스토리가 무엇이고 맞아요. 스토리 내에서 각각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맞아요. 캐릭터를 왜 저 캐릭터를 썼는지 플롯들을 다 엮으면서 이해하고 그래야지 이해한 거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이제 공부를 시작할 때 이해하는 그런 오케이. 경험을 해야지 좀 기쁨이 생기니까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 되냐면 책 읽기를 많이 해야 돼요. 교과서. 교과서만큼 전체 내용을 스토리처럼 쫙 구성해 놓은 게 없습니다. 어 그래요. 그럼요. 참고서는 그냥 요점 중심으로 맞아, 정리가 맞아. 돼 있지. 네. 그걸 쫙 연결해서 하나의 스토리로 만들어 놓은 게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그 스토리를 쭉 읽어보면서 전체적으로 그 내용이 내 머릿속에 들어올 때까지 교과서를 반복적으로 처음 읽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 교과서를 읽는 게. 아니, 교과서 한 번만 읽고 바로 문제집 가지고 문제 풀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먼저 일단은 전체 내용의 한 70%를 내가 파악할 때까지는 교과서를 통해서 충분히 그 내용을 갖다 전체적으로 내가 파악할 수 있는 시간 투자를 해라. 서울대 들어간 애들 인터뷰하면 교과서 위주로 읽었다라는 말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공부법은 처음이야라고 했을 때 공부법에서도 이제 how 어떻게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 어떻게에 깔려 있는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걸 알고 그 방법을 쓰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거고 교과서 읽으려는데 왜 읽어야 되지? 읽으려니까 나 읽어. 그러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읽는 교과서 있는데 참고서 쏙쏙 뽑아놓은 거 이거 하면 더 빠른데 그렇죠. 이거 왜 있지? 그러니까 안 읽는 거죠. 안 읽는 거죠. 그러니까 교과서 읽으라는 이유는 그 전체 내용을 스토리처럼 파악하는 오케이. 데 있어 가장 좋은 자료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 교과서를 집중적으로 아하. 읽고 그 내용을 완벽하게 소화할 때까지 교과서 중심의 학습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그 70% 됐어. 정도 그 내용을 파악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네. 100%가 아니더라도 괜찮으니까 문제를 푸는 문제를 풀면서 내가 이해한 거하고
문제를 통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한 게 무엇인지 오케이. 확인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네네. 그러한 공부를 하게 되면 내가 교과서를 통해서 파악한 것이 조금 더 이제 구조화되는 정교화되는 그렇죠. 그러한 그 과정을 거치는데 여기서 이제 관련해서 말씀 제가 70%라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왜 70%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내용을 완벽하게 파악한 다음에 100% 나의 것을 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왜? 네. 이거 시험이라고 생각하니까. 시험 100점 맞아야 되잖아요. 그치. 근데 이거 다 해놓고 나서 문제를 풀어야지. 틀리면 막 자존심 상하고. 맞아, 맞아. 그러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이거 문제를 통해서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학습의 과정이에요. 아. 그래서 다 틀려도 괜찮아요. 네. 사실은. 오호. 70% 어느 정도 내가 알겠다라고 해서 문제를 풀면 70점이 안 나옵니다. 한 30점에서 40점 나와요. 아, 맞아, 맞아. 그렇겠죠. 왜냐면 지식 착각이라고 해서 내가 뭔가를 쭉 스토리처럼 파악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어떤 그 착각을 하면 아, 다 알았어. 이제 끝났어. 이렇게 네, 생각하는데 네, 맞아요. 막상 해보면. 해보면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네. 70% 정도 하고 30점 문제를 맞았어. 통해서 30점 맞았으면 왜 30점을 내가 맞았는지 그때부터 하나씩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내용 그렇게 해서 파악해 가는데 이렇게 끼어 맞춰 보면서 점점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시줄과 날줄을 껴가면서 이때 중요한 게 네. 우리가 이제 오답 노트 얘기 진짜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하죠. 오답 노트. 맨날 우리는 틀린 것만 봐요. 아하. 근데 틀린 것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맞은 것도 왜 맞았는지. 아. 그 문제들이 쭉 있어요. 그 문제들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 어떤 생각을 아. 요구하는지 하나씩 하나씩 다 파악하는 거예요. 맞았어도. 오케이, 맞았어도. 아, 이런 걸 요구하는 건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구나. 그러니까 문제를 풀고 틀리고 오답 노트건 어떻게 보면 내가 맞춘 걸 다시 보는 이게 다 결국은 피드백 공부법이네요. 내가 안 그렇죠? 거를 다시 내가 스스로 피드백하면서 계속 빈틈을 메꿔나가면서 더 맞습니다. 채워나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요새 뭐 사교육 시장에서 메타인지 학습이라고 하는 게 결국 네. 이거예요. 아, 메타인지가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을 알고 보면 이제 문제를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거 모르는 것을 하나하나 점검해가면서 공부하는 습관을 키워라. 이거거든요. 그래야지만 훨씬 더 깊이 있는 공부가 가능하고 네. 그 깊이 있는 경험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나의 이해 상태를 점검하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자꾸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이해 상태를 점검하는 활동이 깊이 있는 공부다. 자 그럼 교수님은 이쯤에서 네. 중고등학교가 공교육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사람들 너무 많고요. 그리고 사교육이 순기능이 또 분명히 있잖아요. 지금 뭐 다 역기능만 있는 건 아니고 다 순기능이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네. 잘 모르겠어요. 워낙 이렇게 논란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어떨까요? 사교육이 비율 필요한 뭐 경우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 네. 사교육은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네, 네, 도움. 앞서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 사교육 쪽에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네네. 실제 선행학습의 효과성을 경험하는 친구들은 0.1%도 안 된다. 근데 그게 이유가 있어요. 저는 학습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이유를 압니다. 왜요? 학습은 네. 지금 공부한 것들을 기반으로 다음 내용을 다시 나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공부하는 내용을 제대로 내가 소화를 못 시켰어. 약간 소화가 안 됐어. 그런 상태에서 빨리 다음 거를 또 섭취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게 제대로 소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안 되죠. 그다음에 또 안 되는데 또 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한 자기 것 이쪽에 소화가 안 돼. 안 되는 상태에서 계속 많은 소위 말해서 지식에 과잉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화도 안 되는 걸 계속 받아먹고 있으면 어떤 심적 경험을 하게 되냐. 그만해라. 그만해라. 아예 포기한다. 포기한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부하는 것 자체의 의미, 재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참고서 제가 뭐 이 책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냥 일반적인 난이도의 참고서를 내가 선택을 해서 완벽하게 파악하는 거하고 좀 난이도가 있는 것을 내가 한 권 다 끝까지 푸는 거하고 어떤 게 더 효과적이냐면 그냥 난이도 중간 정도 되는 참고서를 완벽하게 나의 것으로 만들게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인 공부에는 그럼요. 아.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난이도 높은 거 못 맞추는 거 아니야? 그래서 좀 어려운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단계를 높이는 게 좋은 게 아니군요. 아니에요. 충분히 그 수준에 있는 내용들 그 내용들을 나의 것으로 이해 결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 것을 자기가 또 트라이하는 그래야 시도하는. 계속 소화가 되는 거죠 공부가. 그렇죠. 내 것이 돼야 된다. 그렇죠. 근데 너무 급하게 하다 보면 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행은 안 되고 도움은 필요해요. 내가 지금 소화가 안 되면 뭘 먹어야 됩니까? 소화제. 똑같아요. 잘 이해가 안 되면 홍공도 불가능해요. 내가 혼자서 봐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누가 좀 도와주면 그렇죠. 훨씬 그때, 낫죠. 그때 사교육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런 정도로 이용하는 거는 너무 훌륭하다. 좋은데. 좋은 거죠. 필요한 거죠. 소화가 안 되는 선행을 계속하는 거는 이게 옳은지 봐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선행이라는 얘기는 되게 싫어하고, 근데 그렇다고 이제 조금 미리 공부하는 것이 나쁜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한 학기 예습이라는 개념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한 학기 예습. 정도는 미리 좀 공부를 하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어떨까요? 훨씬 더 쉬워져요. 좀 즐거워지겠지. 즐거워지고 기분이 훨씬 그 낫지. 내용도 훨씬 더 쉽게 내가 받아들이고 또. 그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조금 더 이제 깊이 있는 공부를 같이 병행하게 되면 그렇죠. 단단한 기초가 만들어져요. 그럼 그 다음 내용도 단단하게 다지고 가기 때문에 결코 뒤처지지 않고 그렇죠. 좋은 결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대생 공부방에서 진짜 이게 유명해진 엉덩이 공부법이 있었는데 설마 이게 엉덩이로 공부하는 건가요? 엉덩이 공부법, 이게 죽어라 하는 공부법이라고 해서 이제 죽어라 그렇게 한다. 맞습니다. 이렇게 그만큼 열심히 한다 이 얘기를 제가 한 건데 사실 그 시간 투자를 많이 하면 네. 결과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맞아요. 그럼요. 시간을 무한정 투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시간을 가지고 내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네. 엉덩이 붙이고 있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좋아지지는 않는다. 이왕이면 엉덩이를 붙이고 있을 때 조금 그 효율적인 효과적인 네. 공부 방법들을 네, 네, 이제 네. 자기가 공부 습관으로 만들어서 네, 네. 이제 활용을 하면 결과는 더 좋아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메타인지 학습법처럼 네, 메타인지 학습법. 일종의 먼저 교과서를 중심으로 기본적인 나의 이해 체계를 만들고 네. 그 다음에 문제집을 통해서 하고 하나하나 그 구체적인 그림들을 완성시켜 나가는 네. 그런 학습법도 되게 중요하고요. 또 글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우리가 밑줄 긋고 뭐 별표하고 네.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옛날에 우리 서한수 선생님은 밑줄 짝 별표 짝 그 많이 근데 진짜 중요하긴 해요 그거. 왜냐하면 내가 판단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이거 시험에 나올 것 같아. 두 개다 얘는 세 개다. 이 판단 결국은 판단을 한 거구나. 그렇죠. 본인이. 생각. 이게 중요하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게 중요해. 질문도 하고 찾아봐야 될 것도 있으면 정리하고. 그러니까 결국 수동적으로 학습하지 말고 자꾸 생각을 해라. 어떤 것이 중요하고 중요치 않은지. 그리고 관련된 어떤 핵심 개념들이 있으면 조금 더 그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보는 노력. 오케이. 그 노력을 좀 해보면 내가 지금 공부하는 내용이 조금 더 확장되면서 깊이 있게 나의 것을 만들어지거든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소위 말해서 공부라고 하는 건 결국 맞아요. 이해의 결과물을 만드는 거니까 조금 더 구체적이고 확장되어 있는 나만의 결과물들을 만들게 되면 네. 응용 문제도 풀 수 있고 내가 맞아, 생각했으니까 맞아. 조금 어려운 문제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고 그렇지. 그러면 도전하면 풀 수 있거든요. 교수님께서 공부를 장거리 달리기다. 사실 장거리 달리기는 맞죠. 근데 그래서 장거리이기 때문에 이 페이스메이커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 부모가 공부하는 자녀를 위해서 페이스메이커가 돼야 돼. 그럼 그 역할이 뭐가 있을까요? 페이스메이커는 선수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선수처럼 뛰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뛰어. 더 힘들죠. 그렇죠. 더 빨리 뛰어. 너 왜 뒤에 와. 도시락 싹 들고 막 뛰어. 그렇죠. 이렇게 학원 시간표 들고 싹 뛰고. 이 페이스메이커는 천천히 마라톤이랑 빨리 뛰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부모님 빨리 가려고 그래요. 여유롭게 갈 수 있게 하고 우리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네. 오랫동안 그 과정을 이겨내는 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힘들 수 있습니다. 네. 이때 맞아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게. 우리가 마라톤을 끝까지 완주하느냐 완주하지 못하느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옆에 지저귀는 새 소리를 들을 수 있느냐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있느냐 그거에 의해서 결정될 그렇죠. 수 있다. 그 여유를 누가 줄 수 있느냐 우리 부모님이 줄 수 있습니다. 그 역할을
페이스메이커로서 부모님들이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교수님 지금도 공부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해야죠. 공부는 요새, 나를 요새 찾아가는 거죠. 재밌으세요? 계속? 그럼요. 책 읽는 것도 재밌고. 그럼 알아가는 그게 기쁨이고.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자꾸 자아 자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맞아요. 지금도 찾아가고 지금도 만들어가시나요? 그럼요. 예. 그게 즐거움이라는 걸 저는 제 즐거움 거기 있기 때문에. 공부에 대해서 부모들이 관심은 있지만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부모의 잘못된 편견. 그리고 내가 공부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지 못하는 부모, 이게 또 옆집 엄마한테 대충 들은 거, 막 이런 것들로 하지 말고, 여러분 자녀가 누구에게인가로부터 공부에 대해서 내 마음을 움직이면서 공부에 대해서 재미를 갖고, 공부에서 내 공부의 가치를 스스로 찾아가면서, 마음을 단단하게 하면서 공부의 이유를 찾고 공부를 하게 하고 싶다면, 아이들에게 여러분 이 책을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좀 힘을 내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네, 우리 학생들 힘들죠. 근데 지금의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면 네. 결국 여러분들의 지금의 힘듦은 그냥 없어지지 않고 맞아요. 앞으로 하는 일에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항시 옆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우리 학생들에게 얘들아 힘내 한번 해보세요. 예, 예. 같이 저랑 같이 시작. 얘들아 힘내, 힘내! (웃음) 자 우리 모든 청년들의 엄마 그리고 지금 현재 자신의 꿈을 꾸고 있는 저물면 청년들 어린 학생들까지 마음을 사로잡은 공부 멘토 신종호 교수님이 공부의 본질 효과적인 공부 전략을 알려주는 이 책임입니다. 여러분이 한 권씩 사서 아이들이 자주 다니는 길목에 슬쩍 놔야 될 이 책. 이 책의 제목은 저는 화장실에 둘 것 같아요. 제일 안전해. 거기에 내가 지금 장소 정해놨거든요. 거기다 살짝 얹으면 얘가 안 볼 수가 없어. 그거를. 거기 부분이 있는데. 자, 이 책의 제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네 개 중에서 하나를 알아맞혀 주시고요. 써주시면서 되도록이면 우리 아이가 이 책이 왜 꼭 필요한지를 써주시면 더욱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열 분께 보내드릴 텐데요. 1. 이런 책은 처음이야. 2. 이런 교수님은 처음이야. 3. 이런 공부법은 처음이야. 이건 저하고 관련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성적은 처음이야. 아, 네. 이 네 개 중에서 여러분 책 제목을 맞춰주시는 분께 또 내가 우리 아이가 왜 이 책이 꼭 필요한지를 또 적어주시는 분께 여러분께 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수님 너무 재밌었어요. 아유,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